안녕하세요. 한부살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우리 잠들기 전에 요거 한번 체크하면 부자 된다.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. 신발장 현관부터 가시죠. 가셔서 신발, 네, 제대로 이렇게 나열하고요. 네, 현관은 복이 처음 들어오는 공간이에요. 따라 들어온 이게 흙에 묻은 뭐가 있다면 귀찮아도 조금 닦아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신발 코는 집 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. 네, 방황하는 아이들 막 신발 앞문을 막 벗어놓고 그럴 거예요. 네, 그런 게더 예, 기운이 안 좋으니까 신발 앞쪽이 집 안으로 향하도록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욕실 들어갈게요. 네, 화장실, 욕실, 부엌, 수도꼭지, 물샘 한번 보세요. 물샘은 돈 셉니다. 네. 샤워 부스라 그러나요? 네. 그게 깨졌거나 그랬으면 얼른 교체해야 돼요. 네. 문제 생기에 집안에. 심란한 일 벌어지고요. 집안에는 물기운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돈,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네. 주방이에요. 저는 설거지 그릇에다가 물좀 가득 채우고 주무시라 그래요. 네. 복 들어오게. 네. 습관을 하다 보면 금전운이 어느새 조금 편안해지고 안정돼가고 상승해가면서 네, 건강도 좋아지고 어느 순간 좀 편안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. 습관이 돼야 됩니다. 또 우리 사람을 말할게요. 네,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. 네,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들고 막 이거보다는 조금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네. 예를 들면, 네. 오늘 내가 뭘 먹고 과식했지? 네. 오늘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, 네. 너그러이 용서도 하고, 아, 내일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, 회사 가기 싫은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기운이 좋을까? 네. 답은요. 나부터 풀어야 됩니다. 네. 그러면 그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. 또 자손에게 좋은 말로 못한 거, 네, 우리 엄마들, 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씻고 자 어쩌고 해가 뭐 이러지 마시고, 아 그래, 그래, 너를 믿는다 이런 말 있지요, 후회 없이 하자 이런 말로 조금, 네, 습관하시면 괜찮아요. 부자 되는 습관, 좋은 습관은요, 인생을 즐겁게 하죠. 네.